신나겠다. 먼저 불을 좀 켜시고 솥을 달구세요. 아, 그래도 네? 물어보는데. 솥. 박스는 시작했어요. 네. 네. 뭐냐? 그래서 먼저 물을 붓고 끓이시는데 솥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붓는 물량이 달라져야 돼요.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술을 많이 못 앉히겠죠. 솥 바닥만 깔릴 정도로 편편한 것은 양이 적게 들어가고 바닥이 둥근 것은 좀 많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물을 끓이시고 물이 끓으면 이 안에 부어준 물량이 지금 1리터 200 정도, 1리터 4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를 부었으면 이 물이 끓을 때 이 부어준 물량만큼만 술을 부었습니다. 최대량이. 그러니까 1리터 부었을 때 술을 500ml만 붓는 것은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최대로 솥 안에 부어준 물량만큼만 부어라 이거죠. 무슨 원리냐면 솥은 불에 직접 닦고 오라면 솥은 뜨겁고 내용물이 차가우면 누룽지가 생겨요. 지난번 죽쓸 때 아이죽 만들어서 했죠. 그 끓는 물에다 아이죽을 넣어서 빨리 익히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눌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단 소주에서 탄 냄새, 누룽지 냄새가 나면 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솥에서 탄 냄새가 나면 뭐 전통 소주다, 이것이 제대로 된 소주다 그러는데 만드는 방법은 맞지만 품질은 최하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나야 돼요. 안 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물은 누룽지가 안 생기잖아요. 끓어도. 그러나 술을 부어주면 양을 적게 부었을 때 솥 안에 내용물이 덜 차갑죠. 그렇죠. 그래야 누룽지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술은 액체 상태지만 내용물에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많으니까 그게 직접 뜨거운 솥에 담으면 타게 돼요. 그러니까 안 생기게끔 하려면 이 물이 끓을 때 넣어서 물에 내용물의 온도하고 솥의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쪽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방법으로 빚은 술이에요. 그 술. 근데 맛이 없거나 신맛이 많거나 잘못되면 맛 보세요. 잘못된 술이야. 신맛. 이게 잘못됐네. 너무 신나. 신맛이 좀 많이 났죠. 네. 네.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데. 어서 오세요. 손가락 다 담궈야 돼요. 방법은 중요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술이 익었을 때 술을 걸러서 이렇게 찌꺼기 제거한 맑은 술만 했을 때 청주만 했을 때가 제일 상품의 소주가 얻어집니다. 그 대신 술 양에서 비하면 얻어지는 소주 양이 적어요. 그럼 이제 탑죽 지난번 여러분 부위죽 걸렀죠. 그 상태로 하면은 소주 양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를 확률이 많겠죠.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하는 방법은 거르지도 않고 그냥 항아리 있는 그냥 이대로 앉히는 거. 그럼 탈 확률이 엄청, 이건 100%예요. 막걸리도 타요. 그래서 좋은 소주를 얻으려면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위에 맑은 술만
동량이거나 그 이하로. 조금씩 조금씩 양 늘려가는 쪽으로 합니다. 근데 둥근 솥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해갖고 하면 소주를 많이 못 앉히니까 바닥에 앉혀더라도 조금 부어요. 부어주고 그 양만큼 또 채워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이 물하고 술하고 섞였죠. 섞인 게 다시 끓기 시작하면 또 그 안에 지금 이 안에 얼마 있어요 지금? 1점 아까 4리터에다가 지금 1리터 안 되게 부었거든요. 네? 2리터라고 치면 2리터만 최대량으로 2리터만 붓는 겁니다. 네? 이제 솥이 바닥이 둥근 것은 더 양을 채우지 않고 물을 두 번 붓고 이와 같이 편편한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가서 누를 거니까 한 번만 부어주고. 긁고 있어요. 더 유독 더 심한데? 손님 온 줄 아는 모양이. 가스는 얼마 안 남는다 봐. 얼마 안 남는 것처럼 얘기해. 날 추워서 가스가 얼었는데 여기가 대부분 다 얼어. 가스로. 아니 옛날에 그런 가스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안 치는 이유가 첫째는 타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네. 정상적으로 발효가 잘 된 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효된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가 오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발효된 술도 그 숙취가 심한 것 중에 하나는 메탄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 에탄올이고 알코올이고 메탄올이라고 해서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많이 과음하게 되면 건강을 빨리 망치고 잘못하면 실명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 특히 특히 소주 마시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한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소주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실명한 것을 막으려면 메탄올을 제거해야 돼요. 메탄올을. 예. 근데 이제 에탄올은, 알코올은, 우리가 마시는 음용이 가능한 알코올은 78.5도 이 온도에서 수증기 상태로 바뀌어요. 끓는다고 하죠. 예. 끓을 빗자, 빗점이라요. 끓는 점이 78.5도란 말이죠. 메탄올은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은 68.5도에서 끓어.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물이, 술이 끓기 시작하면 늘리고, 끓기 시작하면 늘리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끓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수증기 상태로 지금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옛날에는 이걸 없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특히 잘못됐거나 맛이 없는 술을 이렇게 할 경우는 메탄올 함량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제거해고 마셔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소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초류라고 해서 처음에 받아낸 소주를 버렸어야 돼. 근데 그거 양을 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무조건 갖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하면 메탄올이 지금 다 제거가 돼버리지 굳이 앞에 초류를 버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초기에 나온 소주에서 메탄올 함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속 분석을 해서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대요. 이 방법을 하시면 굳이 초류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니. 그 정점이 70도란 말씀이시죠? 68도, 70도. 내가 뭐야, 몇 도라 하겠어요? 저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메탄올은 68.5도. 메탄올이 나오고 70도, 68도에서는 에탄올이 나오고. 70도 정도로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불안하니까 조금 더 높은 온도까지 가야 되려면 끓기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주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소주를 마시고 급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주가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특히 소주는 빚은 술보다 더 비쌌단 말이에요. 귀했단 말이죠. 이거 가난한 집에서 이거 못해 마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나온 소주를 꽃소주라고 그랬어요. 소금도 우리 뜬 것은 꽃소금 그래갖고 또 더 비싸게 받죠. 그런 것처럼 꽃소주래갖고 이것도 집안 어른들 먼저 드시라겠네. 아, 그래서 빨리 드시겠구나. 네. 근데 이제 메탄올 함량이 높았던 거지. 그래서 실명하거나 신경이 마비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미량을 마셨을 때는 건강한 사람은 시신경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시신경이 먼저 망가지고. 그 정도가 한 70도 선이라는 말씀. 한번 만져보세요. 아유, 아유. 70도면 안 죽어. 감사하고 싶다. 땅을 조금 더 줄 수 있나? 네. 예. 네. 그래, 여러분 수업 끝나기 전에 다 마무리를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만 안 치는 거예요. 통화를 안 하고 거기다도 할 수 있는 걸음 통화를 안 하고요? 걸음 거 걸음 거예요. 아니 나도 지난 경에 걸러가고 걸음 거예요. 아니요? 소주 나와서 맛만 보시면 네? 맛만 보시면 될 거잖아요. 예, 조금만 안 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와우. 오, 오. 제가. 배고 푸신 분 오세요. 배고 푸신 분 오세요. 태식 씨 배고프잖아. 생이잖아. 이거 좀 먹어야지. 자, 여기가 더 이제 여기다 이거 속상. 이게 아래 부분. 됐어요? 실어질 거 같아요. 앉아서 그래서 물 묻은 데는 안 되네. 우리 안 묻은 데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잘 묻혀야지 세버리면 처음부터 예. 다시 해야 돼요. 예. 이 샌들에 소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 됐어.
이걸 뭐라고 해요? 서주번. 서주번. 시루에다 부르지만 시루번. 좀 더 물 받쳐주세요. 온도 차이를 이용해.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맑고 투명한 소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점점 나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걸 보고 봐가면서 불 조절을 합니다. 불 조절을 하는데, 예? 잘 들으세요? 방울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누구한테 봤을 때 방울방울 떨어지면 소주 품질은 최고의 품질이 소주가 얻어져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 방울방울 떨어지되 마치 여자분들 진주 목걸이처럼 연달아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불 조절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주르륵 수도꼭지에 물 흐르듯이 주르륵 떨어지면 술 맛이 써져. 그러고 물 맛이 많이 느껴지고 물이 많이 섞인다는 뜻이에요. 불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봐가면서 나중에 불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봐도 이렇게 나왔을 때 얻어지는 소주를 아무 무늬가 없죠. 그래서 민자라고 그래. 민자 소주. 무늬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주가 나올 때 이 밑에다 지치를 올리면 지치가 순간적으로 빨갛게 물들어요. 거기 어저께 쓰고 남은 거 있을 텐데. 그걸 거기다 담아줘. 그러면 지초의 색에 따라서 홍주 장미를 넣게 되지. 장미꽃을 넣으면 장미로 생강을 넣으면 생강로. 이거 다요? 색던 거라서 색던 건 이제 귀하시긴 해요. 자연산이다. 그러니까 지초 조금 해서 지치가 맑은 것들 지쳐 저걸 이용해서 저게 뭐가 들어가냐 지쳐 빨간 거 한약 산이 약이 그렇지 그렇지 몰라요. 뭐가 들어가냐 한 단계 짜면 저게 뭐냐 말린 거 같은 거 예예 뭐 말린 거 그래서 지초만 이렇게 받치면 나중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 진도 홍주. 이렇게 받쳐서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 빨갛게 여러분들 그 루즈 색깔 그 붉은색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홍주라고 그러고 이걸 진도지방에서 만드는 진도 홍주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드니까 그냥 홍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벌꿀이 들어가면 벌꿀 감홍주가 되죠. 감홍주. 감노라고다. 예. 네. 이렇게 소주를 내려 그 민자 소주를 내려 가지고 그 술을 다시 또 여기다 붓고 또 2차로 증류를 하면 감홍노가 돼요. 벌꿀하고 지초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추하고 로의 개념은 고나
로의 개념은 두 번 증류, 세 번 증류한다는 뜻이 순도가 더 높은 술을 로, 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술도 이제 고급화된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로다, 고다 이렇게 많이들 해요. 원래 뜻은 2차, 3차 증류했을 때 로, 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다 해놓고는 요 불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다 안에 부은 술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였다. 정상적으로 발효시킨 술이 한 마리였다.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소주 양이 30%에서 35% 정도 된 소주를 3대에서 3대 반, 그럼 5리터 이상 6리터 얻는다고 보면 3분의 1로 준다고 보시면 맞아요. 양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양을 계량하고 한 5리터나 6리터 받아낸다고 생각하고 증류를 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도수를 높이고 싶으면 계속 나오는 걸, 중간중간에 딱 나오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맛을 봐서 싱거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끊으면 안에 받아진 소주는 40도, 50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도 초기에, 바로 처음에 떨어진 것은 60%, 50% 이상 60% 돼요. 알코올 도수가. 점점 이제 싱거워져. 소주는 많이 빠져나오고 물하고 섞여 넣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증류를 중단할 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에 증류가 다 안 돼가지고 조금 남았겠죠. 알코올이 좀 덜 빠져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의 그릇에다가 더 받아 싱거워져도, 그것을 후류라고 그래요. 후류. 뒤에 받은 소주라고 그래서 이 후류는 싱거우니까 다음에 증류할 때 넣고 또 증류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거 봐가면서 불 조절하고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시음을 한번 하시게 할 거예요. 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앉으십시다, 자리에. 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편집이 돼요. 알코올이 끓는데 이제 온도까지만 가열하면은 알코올은 기화하니까 수증기니까 물하고 분리되죠. 그렇죠? 소주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혹시 술병 라벨에 이렇게 써진 소주가 있으면 이것은 일본식 병입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말고 안동소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장 광고로 걸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뜻은 함양주 세금비준술을 증류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본 사케는 거의 대개가 삼양주예요. 사케를 증류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세 번 양주를 적용한 술다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은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똑같은 소주를 자기네들 방식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든 증류주를 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갑자기 이 떡이 나타나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그걸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쓰는 풍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안 쓰는 걸로 하셔야 되고, 우리는 단양주든 이양주든 삼양주든 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는 안동서주는 한 번 빚는 단양주란 말이죠. 응? 단양주인데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아, 이 안동서주가 삼양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서주는 발효주, 발효주의 단점. 발효주의 단점이 뭐예요? 부패 네. 또는 전기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쉬어진다고 그래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열을 하여 소수 알코올을 물과 막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를 보면 물과 물을 빚죠. 차관에서 알코올이 온도까지 가열하면 알코올은 기화 기화요. 알코올이 끓는 온도 몇 도? 18.5도씨까지만 가열하는 거예요. 식상 이론은. 그러나 실제로는 저 온도보다 더 높게 가열해야 돼요. 78.5도까지만 가열하면 알코올만, 순수 알코올만 나오긴 하는데 양이 너무 적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코올만 순수를 뽑아내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온도, 보통은 85도 정도, 이 정도 가열하면 알코올하고 물하고 물이 조금씩 섞여서 나오게 되죠. 78.5도까지만 가열하면 순수 주정에 가까운 소주가 얻어진다. 85% 이상의 소주가 얻어진단 말이야. 그 양이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음용하기가 어렵고 마시기가 어렵고 너무 식도가 타들어가요. 그래서 화상이 있는다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뭐였어요?
사는 제고 그래서 이거 뒤에서 지금 나는 방법으로 처리로 그래서 증류는 처류, 걸류, 뿌류 이렇게 나눠요. 3단계로 그래서 처류하고 뿌류는 버리거나 재증류하고 걸류를 마시는 것을 이제 대형 회사에서는 처류를 어느 쪽으로 끌을 것인가를 모르니까 처류를 계속 받아내서 성분 분석을 해 메탄올이 있나 없나를 그래서 소주를 만들었을 때 상품을 하려면 메탄올 함량을 분석을 해요 국세청에서 제출을 하면 샘플을 제출하면 내가 만들어서 이 술을 팔려고 한다 해서 분석 제출하면 그들이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메탄올 함량이 몇 퍼센트인가를 분석표를 알려줘요. 그래서 메탄올 함량이 0.1%인가 이상이 되지면 면허를 안 내줘요. 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탄올 함량 0.1% 이하, 이하가 되어야 면허를 내줘요. 예.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이것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전부 페르시아 용어입니다. 증류 기술이 페르시아에서 개발됐어요. 스페인이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의 의사들에 의해서 식상 개발됐어요. 그 다음에 향수 제조 기술자들에 의해서 장미국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그걸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내면 장미 쉽게 말하면 향수가 되진다는 말이죠. 순수한 장미의 향수가 그 기술을 갖고 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향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위한 거였고 액취라고 그러죠. 베드라인 냄새. 네. 이걸 제가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술자들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말로 소주라는 말이 이게 아라킨이거든요. 아라킨. 그것이 이제 아락이 됐고 경상도로 가면 아랑주 이렇게 되죠. 아랑 이렇게. 그 뒤에 나중에 술주자를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개발되었고 징기스칸의 유럽 원정. 그 스페인처럼 어마어마한 나라가 징기스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응? 그래서 이제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페르시아에서 증류 기술을 원나라에 받아 유입을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다시 또 고려를 소위 정벌을 하러 왔죠. 예. 고려 말에 예. 고려 정벌인데 실상 고려 정벌이 아니고 뭐였어요? 일본 정벌이에요. 일본 정벌을 빌미로 고려보고 길을 더 달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내준 게 어디냐면 홍실이 있었던 개성에 몽고군 사령부가 들어서요. 그리고 안동의 경창기지, 군수 물자를 보관하는 기지가 들어선다고요. 그리고 다시 제주의 전초기지,
기지를 세워. 이게 각각 이 세 군데가 몽고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실상은 고려 정벌이었지 일본 정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북미만 일본 정벌 하려니까 길터달라 이렇게 한 건데 실상 고려를 삼킬 야심이었단 거예요. 가까운 고려 놔두고 일본 자기네들이 점령해서 자기네들 속국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년 머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소위 한반도의 추위, 한반도 추위가 얘네들은 평원에 살아니까 바닷바람을 소위 안 쐬본 거잖아요. 고려와 바닷바람을 쐬니까 너무 추운 거지. 추위를 극복하려고 위해서 증류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분수물자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뭐예요? 술. 외국 영화, 미국 영화들, 뭐 일본 영화들 보면 군인들이 술 마시는 게 나오죠. 와인도 있지만 대부분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것들입니다. 보도주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인 것이기도 해요. 전쟁을 잘 치려면 정신이 냉정해져야 될 텐데, 이성적이어야 될 텐데, 차를 보급을 하면 이성적이 돼서 냉정해져서 전략을 잘 세우고 전쟁을 잘 치를 것 같은데,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다 도망가거든. 술을 먹이는 기분이 들다가지고 뒤에 충동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사람이 술을 먹이게 된 거예요, 사실. 술이 없었을 때는 뭘 줬대? 피. 피를. 그래서 사람을 동물을 잡거나 해서 동물 피를 나눠 마시고 일본을 보조시킨 상태에서 전쟁터로 몰아가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 뭐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나 따라서 죽으러 가자 하면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동적이 되신 것 뒤에 피 봤어 갑시다 가서 저 죽이자 하면 자기 죽을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물자 고대사에서부터 전쟁터에 가면 꼭 술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네들 술은 뭐였어요? 마유주라고 해가지고 말젓술이에요. 말젓술. 그럼 이게 맥주 정도밖에 안 돼. 알코올 도수가 낮단 말이죠. 이게 추니까 어떻게 이 마유주를 증류하면 소주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 군 막사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증류해서 소주를 마셨던가 봐. 이제 정확한 어떻게 해서 보급 거래에 이 소주 증류 기술이 유입되었다고 하는 것만 나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면 추우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해서 그때도 이런 소주 거리가 있었을라나 모르겠어요. 소주거리가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솥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물그릇에 닿으면 여기 방울방울 맺힌데 이게 방울방울 맺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손바닥처럼 턱이 있어요. 삥 돌아가게 돼요. 여기에 고여서 밖으로 모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조선시대 때 개발된 증류기입니다. 이게 이 절에는 이렇게 없었겠죠, 소주거리가. 그렇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서주권을 사시려면 저렇게 제대로 된 것은 60만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요새 돈 스텐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그래. 돈 갖고 만들 100만 원 이상 돼요. 돈 버는 방법을 일러드리면 이전에 소주거리가 없었을 때는 소주를 어떻게 만들어 마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시루입니다. 시루. 시루는 겉옷 찐 사람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찜서 치고 찜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찜통은 높이가 낮으니 갈 수가 없어. 시루를 올리란 말이죠. 시루를 올리면 시루 밑에 구멍이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렇죠? 그럼 저 밖에 지금 소주 받는 그릇을 놔뒀죠. 네. 저 단지를 시루 안에다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 위에다 이런 소뚜껑을 올려, 손잡이가 있는. 그리고 여기다 찬물 붓고, 여기를 지금 밀가루 뿌는,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 지금 아까 시루뿐 붙였죠? 네. 이건 시루니까 시루뿐이라고 하고, 소주뿐이면 소주뿐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또 뿐을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찬물 붓어주면, 수증기에 술이 끓어서 시루 구멍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소뚜껑. 여기 있을 방울 내쳐서 손잡이를 타고 이렇게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주 내린 걸 빚어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소주거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내리고 여기 안에 걸린 것을 이제 군인들이 나눠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거래 사람들이 이 개성이나 제주나 전주기지나 안동에 몽고군이 왔으니까 어떻게 거래 사람들이 들락거릴 것 아니야, 관리들이. 관리들이 들락거리고, 통역을 하는 역관들이 들락거리겠죠.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저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말젓수를 넣고 끓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받아낸 것이 이것이 술인데 엄청나게 독하다. 이거 마시면 금방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 그래서 추위 이기해서 마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역관이었을 것이고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나 역관들이 물어본 몽고인 분들이 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해서 몽고분들한테 소주 빚는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여기 막사에 드나들었던 관리였거나 역관들이었겠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집에서 소주를 만들어 마셨을 거라고. 그렇죠. 제일 빨리 접했을 사람들이 제 측에는 역관들이. 왜? 역관들은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대부분 부자였어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술인지 대지니까 그렇습니다. 역관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실상 거래사에서 소주를 빚어 마시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되지고 돈이 있는 아까 관리들, 벼슬아치들이 이 소주를 빚어 마셨게 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고려 망하고 조선이 됐죠. 결국은 그 고려 말에 관리들이나 역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시 조선 사회에 그대로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이네들 사이에서 이제 소위 삼류층에서 마시기 시작해서 점점 중산층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세종조면 조선 초기죠. 그렇죠? 이 수류를 독한 술로 위장해갖고 팔아. 메탄올을 사다가 수류에다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제일 나쁜 장사치였고 보통은 청양 고추, 빨간 청양 고추를 저기 아까 소주 나오는 구멍에다가 찔러놔요. 그러고 받아야 되면 실상 알코올 도수는 싱거운데 고추의 매운맛이
소주에 녹아들죠. 그럼 이 소주가 엄청나게 독하게 느껴집니다. 매운맛이 느껴지는지. 그런 거 팔아먹고. 근데 내가 돌아다니는, 벽으로 돌아다닐 때, 이때만 하더라도, 특히 안동지방에 가면, 이게 의뢰껏 집집마다 풍경이었어. 소주 내리면, 의뢰껏 소주꼬리 끝에 고추밥 매달리. 술이 싱거워서 독하게 마시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얘기인데 이게 핑계인 거잖아요. 이 술을 파는데 이건 알코올 도수를 속여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책에 나올 정도로 유행했어요. 유행. 어떻든. 그래서 이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사대부들 고려시대 때 또 조선 와서는 조선대 사대부도 그러면서 이제 음주량이 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아진 거죠. 응? 양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소주 유행을 불러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주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 사기 두텁게 생겨갖고 소주 그 영화나 큰 거 보셨죠? 사기로 된 파란 띠둘러지고 소주컵 혹시 몰라요? 옛날 거. 네. 정하시 저쪽에 소주컵 있을 거예요. 옛날 거. 옛날 거. 없어? 다 이런 종류인데요. 네, 사이즈가 다르죠? 네. 점점 커지죠?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식량 소비. 아까 발을 한 마리 소주를 내리면 최소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럼 저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가스를 켜가지고 딱 고정해 놓고는 사람 이렇게 앉아서 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떼거고 불을 떼었어야 된단 말이죠. 불을 조금만 빨리 떼면 세지면은 약해져. 물이 많이 섞여 나오고 잠깐 한눈 팔면 불이 꺼지면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소주 맛이 이상해져요. 써지고 물냄새가 많이 섞이고 풍진이 아파고 꾸준히 단 1분도 못 쉬어요. 불 조절을 해 화력을 조절해 가면서 끓이는 거죠. 그럼 이제 뗄감으로 뭐가 좋았겠어요? 네? 불을 쫙 떼려면 장작 변집이나 설립팔이에요. 설립팔이.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왕계. 네? 왕계 갖고는 끓이지가 않아요. 불이 안 타니까. 뽕나무 장작. 뽕나무 장작은 우리가 참나무 장작 참나무를 막 하잖아요. 저수 약다릴 때 제일 좋은 뗄감이 뽕나무 숯입니다. 참나무 장작이 아니라 참나무 숯이 아니라 하도 뽕나무를 다 불에다 떼갖고 없어져서 뽕나무를 구하기 힘드는데 뽕나무 장작이 뭐냐면 불을 붙으면 불을 부채질 해도 불이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꺼지지도 않아. 화력이 쨍한 화를 오랫동안 지속된다. 제일 세게 오랫동안. 그래서 차다리고 술 끓이는 데는 뽕나무 장작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참나무 숯이 대신한 거죠. 네, 약다리는데. 근데 민간에서는 뽕나무 키워가지고 뽕잎 따서 위에도 키고 실도 뽑아서 배도 짜고 해야 되니까 떼일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왕실 같은 데서는 그걸 했단 말이죠. 왕실에 가보시면 아궁이에 불른 구멍이 있죠. 황실이라고. 네. 그 정전 같은 궁전전이나 왕의 침실, 왕비의 침실 같은데 불을 뗐을 텐데 불 뗀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불을 뗐겠어요? 대궐의 부두장이 이렇게 두꺼워. 어떻게 불을 뗄까인데 끓음이 하나도 없냐고.
그 단청 해놨는데 불 때문에 끓음, 연기 나고 끓음 다 새까매져 버리잖아요. 민간 가옥들처럼. 전부 숯갖고 아궁이 달고 또 수수로. 수수로. 연기가 안 나야 되는데. 뭐였겠어.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가능해요. 몇백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걸 유지를 해왔다. 그래서 대구리 단청인들이 하나도 끌려진 게 없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재력 없고 힘 없으면, 땅 없으면 할 일도 못해요. 천국에서 이 뽕나무 수술 납품 받아서 그 아궁이를 달굴 수 정도면, 하기사 하루 달고 종일 달고는 며칠 가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겠죠. 어떻든 소주 내리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젤로 갈고 뗄값, 이게 젤로 비법 중에 하나였어요. 뗄값은 뭘로 선택할 것이냐. 불이 세면 술이 써지고 맛이 없어지고, 불이 약하면 양이 적고 나서 너무 비싸지고. 그 소주 내리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저걸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만 떼고, 우리 할머니는 종일 올라 내려가면서 물동이에다가 물 저 위에 물 바꿔주고, 길어 와서 바꿔주고, 또 가서 길어 와서 또 바꿔주고, 종일 올라 내려 가는 거지. 두 사람이 진짜 한 시간을 제대로 못 쉬어요. 저 소주 증류를 시작하면. 한솥 다 끝날 때까지 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에 민간의 집에 가마솥이 얼마나 컸겠어요. 밥 짓는 솥이 커봤자 지금 저 들통솥 크기 정도 아마. 그럼 하루에 저기서 내릴 수 있는 양이 많이 내리면 3배 아마 그 정도 될 거라. 매일 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희 집에 특히 소주를 많이 마셔서 소주가 저희 집에 가양주였는데, 그러면 인건비랑 치고 양이랑 가마랑 엄청날 비싼 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증조부모님이 얼마나 소주를 좋아했냐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이 멋대접으로 하나씩이에요. 한 끼에 점심 때 한 끼에 마시는 양이 저녁 때 또 한 그릇 드시는데, 이게 여름내 저희 할아버지가 소주를 내리면 1년 드실 양을 여름내 소위 소주를 밑줄을 내린단 말이죠. 단속을 피해가면서. 근데 저희 집은 소주 내리다 들키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안 들켰냐 그러니까 뒤에 뒤쪽으로 올라가면 뒤에 텃밭 있죠. 보통 시골에 그 텃밭에 대밭이 있어요. 대밭 동백나무숲 감나무숲 이렇게 됐는데, 그 텃밭에 감나무가 50그루 정도 되니까 꽤 텃밭이 넓고 탱자나무 타래가 있는데, 대밭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몇 그루를 비면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소주를 내리면 불을 계속 대니까 연기가 계속 올라오죠. 그게 민간에서 하루 종일 불이 몇 시간씩 연기가 올라오는 집은 소주 내리는 집 아니거나 소주 내리는 집이거나 또 한 가지 엿 고는 집 아니면은 하루 종일 불 뗄 일이 없어요,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단속꾼들이 와가지고 마을 초입에 딱 들어가서 어느 집에 연기가 피어오르냐 보면 그냥 아는 거죠. 특히 소주는 여름에 내렸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바빠서도 못 내리고. 여름에 농한기 때 소주를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밭에서 불을 피워가면서 소주를 내리면 연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나무 이파리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출렁거려요. 네? 그러니까 대나무가 연기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부어오는 거죠. 네.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름 내 그 소주를 내리고 나면 할아버지가 진짜 죽은 사람 손자 같아요. 이렇게. 골때리 살이 쪽 빠져요. 탈수조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한 술인데 하루에 대접으로 점심 때 한 잔, 저녁 때 한 잔을 마셨는데 이 양반 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 양이. 그러니까 완전히 중도입자였겠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점심에 이제 대접으로 하나를 주고 식사하실 때 드시게 하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래요? 다 일터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 가족이 다 이토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만 집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루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제가 순례자들과 친조할머니, 친조할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마루에 밥 먹고 안 와서 마루에 걸터 앉았대요. 그러면 이제 마당에 그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밥 먹고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전부 저희 집 앞으로, 대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이 꽤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럼 마루에 걸터 앉았으니까 여기 기다란 대나무 장대라고 그러죠. 이걸 놔둬요. 놔두고 들어가고 앉았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르는데 안 들리니까 땅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아가 이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이 부르니까 어르신 어쩐 일이냐고 이러고 또 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밥 먹었냐? 예, 밥 먹고 지금 무슨 일 하러 간다고. 그러고 앉아요. 그래놓고 부엌에다 데리고 아가 손님 왔다. 그 저희 어머니는 이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소주잔 두 개에다가 술 소주 두 잔 딱 따라놓고 멸치나 뭐 오이나 이렇게 한쪽 앞 해놓고 여기 있어 그러고 얼른 도망간다는 거예요. 계속 오래 머무면 또 불러대지니까 소주 한 잔 비우기 전에 도망가셔야 손님 접대를 안 하는 거죠. 손님 접대가 아니라 그 어렵게 소주 내렸는데 이 동네 사람들을 퍼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는 더 드시고 싶어서 손님 핑계로 술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다는데 85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 안 계세요. 절호에서 7대조까지 네 분이. 그러면 옛날 치고는 엄청나게 장수 지방이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거의 뭐야 저 대접 하나가 800ml 대접으로 가득 채우면 900ml예요. 반대 완전히 진짜로. 그러면 이제 가득 채워서 좋겠어요. 뭐 중간 정도 허리 정도 채웠겠지. 그러더라도 500ml 이상은 되는 거예요. 식상은. 그럼 저녁까지 하루 두 끼 1리터씩을 소주를 드시고 아무리 소주를 싱겁게 내렸다고 치더라도 1리터를 마시고 매일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감당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저희 집안 내리면 할머니들이 술이 더 센집니다. 진짜로. 저희 아버지만 술이 세고 저희 어머니는 술을 한 방울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85세 이전에 돌아가신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마흔 넘어가니까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합병증으로 시달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다른 사람이 만약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술밖에 없대요. 가리지 않는 거. 많이 마시는 걸 능사로 여기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만든 소주하고 파는 소주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에서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소주를 마셨다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같이 소주를 드시는데 왜 날마다 죽겠다고 하고 날마다 후회를 하고 이제 고혈압 드시고 병원을 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술을 먹고 꼭 계속 술을 드시고. 예.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실제로. 예. 그 아버지 뒷바라지 하다가 저희 어머니도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에. 연대가 되신 거죠. 예? 연대가 되신 거죠. 아니 연세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20살 차이에요. 그러면 80이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60살 되셨어요? 아니 50살 밖에 안 됐어요. 수력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걸 도와준다는 게 알코올이 아니거든요. 알코올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음주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양 마셨을 때는 건강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술을 총칭해서 약주라고 한다니까요. 소주 주면서 약주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소용없는 일이지만 여기에 이 알코올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이 첨가물의 흡수 속도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첨가물의 맹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그 단위 식품당 첨가물이 얼마 이상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요. 첨가물은. 왜? 그 양 이상 넣게 되지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약청이고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제한량만큼만 쓰게 했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해가 없다.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주에 아스파탐이 아스파탐 한 가지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가 다 제한량만큼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학자들이고 식약청 사람들이지만 아스파탐을 올리고당 솔비톨 뭐 저 아스파함유 뭐 해가지고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묶이면 그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흡수 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때요? 상승작용이 생겨. 효과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데미지가 커진 거예요. 그 입에서 단내 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어떨 때 입에서 단내가 나요? 속 태울 때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알코올하고 같이 흡수가 되어버리면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요새 우리나라 소주 공장들도 없어졌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내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금방 돌아다닙니다. 옛날에는 소주가 이렇게 나쁘다고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노골적으로 소주 공장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국세청 직원한테 보고가 됐는데 국세청 직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소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댕긴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희석식 소주가 최고 좋은 술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은. 왜? 그 술이 좋은 술이 아니면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마시겠냐 이거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막걸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만든 순수 오리지널 첨가물 안 넣고 제대로 된 전통주는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전통 소주 비싸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이고 그 술이 좋으면 소비자가 우리 전통 소주로 갈 건데 왜 희석식 소주를 대중이 좋아하냐 하는 거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주 산업이 시작이 될 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도 있고 중간짜리도 있고 희석식 소주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지금에 왔다 가면 나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소주는 경험도 못했고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희석식 소주만 막걸리만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입맛을 길들여왔고 그 소주는 그 술 막걸리는 싸다는 인식을 박아놓고 몇십 년이 지금 지나서 100년 다 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소주다고 내놓으니까 비싸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출발선상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희석식 소주가 됐든 전통 소주가 됐든 두 개 넣고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입맛에 좋은 술을 선택하라 해도 지금 희석식 소주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나는 소비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출발선상이 여건이 달랐는데 그 얘기는 빼버리고 소비자가 지금 많이 마시니까 절로 가능성 있는 술이고 대중주고 하니까 대표 소주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는다 하면 소비자는 언제까지 고민이 안 하는 것이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걸리도 지금의 풍정 사계나 자행이나 이런 고급 막걸리하고 장수 막걸리 같이 출발했다가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장수 막걸리 소비 선택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왜? 그냥 똑같이 세 가지, 네 가지 술 놔두고 무료 시음해보면 알아요. 무료 시음해보면. 무료 시음해보면 소비자가 어떤 술에 줄을 많이 서고 어떤 술을 맛있다고 하는지를 알 거라고. 근데 가격을 밝혀놓고 나니까 비싸다고 안 사마신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싼 술 마실 때 대신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비용을 적게 치르면 대신 건강에 피해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맞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반대예요. 호주에다가 울고서 드시는 술 한 가지라도 없는,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오. 무슨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제 걔네는 그래요. 정말 복받은 사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이 얘기하고 나면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첫째. 소주의 종류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서 당근주라고 사오신 거, 그것은 전부 100% 첨가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당근주냐, 지금 저렇게 만든 것을 중류식 소주이래요. 중류식 소주. 그 다음에 이 증류식 소주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쌀 소주냐, 타피오카 갖고 만든 것이냐, 주전 갖고 만든 것이냐는 다르겠죠. 네? 원리에 따라서. 어떻든. 이것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대로 첨가물 문제가 있다. 뽀득하는. 뽀득하는 이것에서. 증류식. 차라리 양주, 외국 브랜디나 위스키나 뽀득하나 빼갈이나 그 먹다 남은 거 있으면 거기다 담근 것은 괜찮아요. 근데 파는 당근주. 당근주도 이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30.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라고. 첨가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갖고 뭘 알 수 있냐면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순수한 것은 가격이 절대 쌀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 네. 당근주 싸지.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쌀 한 말 갖고 빚어가지고 한 말 동동주 만들어 저렇게 소주 만들면 세 대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재료비, 인건비 뭐 감안해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하루 인건비가 얼마냐고. 하루 술 빚고 하루 증류하고 걸리는데 이틀 인건비를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5.4리터를 나온다 했을 때 5.4리터에 10만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인건비가 하루에 5만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만원, 15만원, 팔려면 세금도 내야 되니까 15만원은 돼야 된다고 가정하게. 그러면 1리터당 얼마짜리예요? 3만원짜리잖아요. 그렇죠. 1리터에 3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근주냐 아니냐 생과물의 유무를 살필 것. 두 번째, 소주의 도수 얼마짜리냐.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30에서 35%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배울 때는 얼마냐면 뭐라고 했냐면 빼갈 그랬어요. 몇 도예요? 이상한 얘기라. 두 개 차이는 뭐예요? 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두 개 차이가 뭐겠냐고. 알코올 도수가 높고 낮고 한 차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부재를 담갔을 때 그 약성이나 맛이나 색이나 이게 얼마만큼 잘 우러나냐는 오늘 도수가 높을수록 잘 효과가 더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셨던 제가 돌아가셨던 제가 그때 배울 때 당시 그분들 평균 연령이 70%예요. 70세였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술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쪽이고 요새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때 뭐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들도 다른 분야에서 무지랭이라는 겁니다. 술 분야에서 무지랭이라는 겁니다. 그 양반도 빼갈 그랬어요. 빼갈이라야 성분 추출이 효과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철밥을 문제는 두 번째고 그때는 이석기 소주들 안 했어. 그러면 그 빼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량주 사다가 담갔어요. 그 할머니들도 파는 이석기 소주가 있었지만 근데 요새는 인터넷도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정보도 빠르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대학 교수 집안에 와도 이게 하나씩 있어. 이게 하나씩.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세 번째, 당근 용기, 페트, 유리. 내가 배운 방법은 항아리. 서양에서는 뭐예요? 오크 그러죠? 네. 차이가 뭐예요? 속성. 산소 후 그 안에서 숨쉬는 내가 산소 공급. 산소 숨쉬는 거. 네. 네. 숨구멍. 산소 공급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네. 안 되죠? 네.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것은? 돼요. 이게 다 돼요. 이거 안 되는 것이면 소용없어요. 오래 둬도. 네 번째. 자. 이거 계속 합시다. 항아리. 자외선 차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자외선은 무슨 역할을 해요? 화학적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누가 되지냐? 응? 옛날 사람들은 무식했어도, 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어도, 술에 자외선이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요새 배운 어지간하면 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 다 나왔는데 이걸 써. 유리병을 써. 페트병을 써.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은 오크통에다 저장한다고 다 해. 그럼 지금 가볼게. 페트병에다 담아놨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장소예요. 어디예요? 땅. 거실에 있어. 맞죠? 네.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지하실에서. 창고. 동굴. 동굴. 옛날 부엌에 땅바닥에 조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옵니다. 형광등에서. 그래서 서양의 와이너리 가면 전부 붉은 등이지, 옛날 백열등이지, 형광등이 하나도 없어. 맞죠? 근데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조명이 진열장을 또 쏘아줘, 또 자꾸. 좋게. 이 거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도예요, 온도. 이건 사계절 다 변화. 사계절 산전수전 다 겪어. 맞죠? 네. 이게 일정하죠?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한 수 더 뜨면 놀래. 이거 제한이 없어. 오를수록 좋다 이런다 말 맞죠? 네. 20년 된 사람도 있어, 30년 된 사람도 있어. 인삼주 같은 거 넣으면 20년, 30년 됐어. 색깔이 새카매. 맞죠? 네. 이번에 또 기운 빠지면 안 된다고 테이프를 칭칭 감아놨어. 맞죠? 자외선이 차단돼 지면 화학적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이 화학적 변화가 더 빨라져. 맞죠?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몇 도까지 올라가? 35도 이상 올라가. 맞죠? 여기는 몇 도예요? 15도, 17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변화가 생겨도 미미해. 우리는 겨울에는 몇 도? 10도, 뭐, 이렇게까지 온도 편차가 생겨. 온도 편차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잦아질수록 화학적 변화는 더 빨라져. 자외선이 조화가 되지면 더 변했죠. 자외선 때문에.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되네 또. 그렇죠? 그럼 알코올이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치하고 아까 뭐가 있어요? 이첨가물은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게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두면 좋다고는. 그 사유화도 안 좋아. 친구들 알아도 보라고는 참. 죽을 때까지 장식만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색이라도 내든지. 그냥 한 잔씩 그냥 나눠줘. 공짜로 그냥 자기는 마시지 말고. 나는 많이 마신다고 그러고. 인심이라 쓰라. 아무 데가 쓸 때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의 술도 건더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술에만 건더기가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들어. 한번 보세요. 비결 내가 5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다 충격이요, 고민이요. 술 있는 사람, 머리도 못하고. 근데 선생님, 소주를 예를 들어 매실 같은 거요. 소주를 일반 이렇게 그 소주를 부어서 뒀을 때 뚜껑을 딱 이렇게 막지 않으면 그 알코올이 다 나가서 좀 도수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게 네? 이렇게 해당되는 단 하나만 있으면 버리라니까. 나 그래서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소 막아서 소주 아주 제가 긴장했죠. 머리도 무덤 물어보지 마. 잠깐만 들어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담근 술이 집에 있어. 이것을 많이 드시는 사람, 자주 드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100사람이 100사람이 담그는 술을 잘 안 마셔. 왜? 마시고 나면 힘들거든. 그리고 오래 두면 좋은 줄 안단 말이죠. 왜 오래 두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빼가를 써야 되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 담금주가. 그러니까 오래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 씨앗 계통은 두 달 내지 석 달 안에 제거해야 돼. 그다음에 뿌리, 이파리, 줄기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에 다 제거한 거예요. 제거해가지고 그걸 몇십 년이나 두지 건더기째 두질 않아. 그래서 안 듣는 이만 못 할 거예요, 지금 뱃속이. 숨기능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 대학도 나왔고 박사까지 가졌다는 사람이 그러고 나왔더만 그래도 아까운데 먹고 죽지 뭐. 먹고 죽은 귀신이 생각이 요새 뭐 청진 누설이다 못 해갖고 보면 안 되네. 선생님 술 안 드세요? 이런 습관들이
청기 누설 같은 프로그램이 한때 있었어요. 언제? 쌀이 식량이 부족했을 때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하선정, 왕중년 옛날 원로 요리사들 이 사람들 불러서 정부가 돈 줘가면서 뭘 했냐면 부존자원 다시 말해 지금 같은 부황식 옛날에 부황식들 지금 다 건강식이라 요새 돼지 감자까지 다 캐다가 먹어서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둥글레가 지리산에 둥글레 씨가 말라버린대. 둥글레 좋다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정부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 예를 들어 산삼이라도 은삼이라도 캐면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할 데가 없어. 방법이. 소주에다 담가놓으면 오래 보관한다고. 그때 방송에도 소주라고 했지 썩씨 소주라고는 안 했어. 근데 항아리도 안 넣고 구통에다 넣고 이게 방송을 하면 내용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유리병에 보라고 비춰준 건데 다 따라서 소주는 또 만들지도 없고 살 때도 없었어. 그렇게 이제 당금주가 대신 나온 거예요. 싸게 그래서 이 실상을 보면 우리가 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여기 옛날에 애국은 이런다는 거 다 알았어. 그럼 지 집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 뭐가 다른, 왜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갈등 생기죠? 그래도 몇만 원을 치면 될 거인데, 거기다 몇백만 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뭐, 요새 하수오, 뭐 몇십만 원짜리 하수오 사다가, 예. 그냥 아낌없이 버리세요. 진짜로. 끝까지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0만원짜리 산삼이요. 100만원짜리 산삼 갖다가 만원짜리 소주에다 담그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만원짜리 같은 100만원짜리 소주에다 담가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100만원짜리 소주 하다가 2만원짜리 소주, 막 소주 사다가 담가놓으면 이게 똥값 2만원짜리 밖에 안 돼,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술도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어야 돼. 그럼 부재를 비율이 적어야 돼. 적을수록. 와, 카드를 비율이. 병이 안 닿, 뚜껑이 안 닫히지, 약품 생겨가지고. 뭐, 담가놨는데 아무도 맛없으니까 안 먹잖아요. 가급적 적게 넣었어요. 조금만 넣어. 그렇게 해서 도수가 높아야 도수의 의미도 좋아지고 몸에 좋은 것이지. 그렇죠? 맛없어 안 먹은데 무슨 놈 그 약이 되냐고. 죽음까지 하면 다 한 건가? 자, 주말에 맛 좀 보여주죠. 45도 국가라고 아까 주정은 주정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고 거기서 주정을 배당을 받은 소주 회사들 똑같은 주정 없으면 회사마다 소감을 하고 비율만 다른 것만 이런 것 안 하고 왜냐 못하는 그럼요 벌리는데 소독 만나고 여기 살 때 자네 그 머리 써야 조심하세요 반대쪽으로 먹어야 되는 거냐 구멍이 구멍 없는 쪽으로 이제 한번 맛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나네 불이 나 그렇게 많아요 난 이게 지금 우리 내는 우리 동학이 아까 제일 이빨 중독 때문에 분수가 높은 것일수록 심합니다. 독한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자기 기호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관술을 드실 때는 꿀을, 자연 꿀을 조금 타서 드세요. 그럼 이 꿀이 부독을 해소시켜줘요. 네? 옛날 어머니들 남편이 우리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자기 기호 꿀물 타놓죠.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드실 때 꿀에다가 꿀을 좀 섞어서 드시면 주독이 없어지고요. 잘해 먹어요. 왜 취해요? 취한데 네가 안 깎인다고. 우유를 한 잔 드시면. 자, 혹시 소주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불 조절 해놓은 거 보면 거의 죽은 정도? 제일 어, 집에 기스불로 제일 약불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약 오래 떨어지는 소리를 막 들었습니다. 안 들려요. 아까 선생님이 볼 수가 없고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 저희가 좀 많이 약을 따라 작은 자를 준비를 한다면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소주는 술을 빚는 방법 배우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소주는 드시지 말고 발효주가 좋아요. 발효주는 맛이나 영양성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데 증류한 소주는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술이 다 똑같아요. 뭐 아무리 유명한 뭐 데킬라, 뭐 보드카, 위스키, 브랜드 다 마찬가지예요. 끓인 증류주들은 다 죽은 술이에요. 알코올밖에 없어요. 향기하고. 그 가양주는 몇 개월 안에다 먹어버려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1년도 넘고 2년도 가요. 변하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고 건강 생각하면 발효주가 다시 말하면 효모가 살아있어야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고 증류주는 다 똑같다는 아무리 비싼 술이거든 다 똑같아. 성분이 똑같아요. 그럼 아까 여기 들어간 술은 뭐예요? 전 처음에 부의증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실습할 때 실습 한 술이거나 보관 잘못해서 맛이 없어지거나 한 술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시라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술이 데지면 그냥 발효주로 드시고 조금 쉬어져서 잘못됐더라도 발효주가 좋아요. 발효주로 드시고 여러분들 빚어서 쉬어진 술도 식초도 마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더 좋다는 것이고 부득이 그래도 나는 소주다 그러면 멀쩡한 술 갖다 소주 내려서 마시려고 말고 실습하다가 망가졌어. 술이 제대로 안 됐어. 맛이 없고 쓰고 쉬고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술은 그냥 마시기 거부하다면 오늘 증류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증류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알코올만 뽑아낼 거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소주를 뽑아내면. 그 소주 뽑아내서 그렇게 마시라는 측면에서 소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주를 즐겨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습하는 과정에서 술이 망가지면 버리지 말고 모아둬요. 모아둬서 가라앉히면 위에 맑아지죠. 그러면 갖고 저렇게 증류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소주가 지금 파는 어떤 민속주보다 주질이 나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왜? 증류 방법이 그들 술들은 뭐 술뜻째 걸러보고 감압 증류다 해서 탄 냄새가 안 나게 증류를 하긴 하는데 급하게 증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맛봤던 술보다는 훨씬 주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증류한 방법 중에는 수십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상 주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 또 하나 옛날에 이강주나 중력거나 또 저 송화백일주 같은 경우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명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소주를 만들어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방법으로 저 방법을 빚은 술을 갖다 소주를 내주면 갖다 맛을 보라고 하면 본인들도 감탄합니다. 본인들 평생 소주를 내렸는데 지금 맛보신 술처럼 주질이
초기 당시에 또 중수를 자기들은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류하는 방법으로 증류를 해봐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증류 방법이 가장 최고의 품질의 소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평생 술을 빚었다는 명인들, 문화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믿어요. 지금 바로 증류한 소주라고 맛보이지만 안 믿는다. 몇 년 숙성시킨 걸로 생각을 하고 뭐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TV 혹시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 지금 소주가 이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주 구멍에서 수증기 같은 게 안 보이죠? 예. 대부분 방송을 보면 저기서 수증기 올라간 거 보여요. 그 증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다 알코올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수증기가 알코올이라고요? 네. 도수가 남겼는데. 그 불조절 못해서 알코올이, 순수한 알코올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먹은 술이 몇 도 정도 된 거예요? 저희가 먹은 술이. 그러니까 40도 조금 넘더라니까요? 나중에 처음에 빨간색 술이? 나중에 건 60도. 그러면 나 노란색 술은 60도 가까이 되고요? 노란색 그래도 깔끔해. 먹었는데 깔끔해. 그건 숙성시켜서 그래. 아, 뭐, 고가. 술 맛을 잘 알아. 그건 이쪽. 굳이 전통주나 이득을 못 먹고 시중에서 파는 술을 굳이 먹으려면 어떤 술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야매를 보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이 없더라도 차라리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안동소주나 이런 거 먹으면 네, 그것은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첨가물 안 들어가요. 문화재 술, 명인이 만든 술은 전통식품 명의 표시가 돼 있어요. 문화재라든가 인간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메토 이렇게 지정된 술들은 일체 첨가물을 못 넣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술은 설사 맛이 없더라도 차라리 건강이 더 낫다. 네. 그래서 그 술을 가서 드시는데 대신 이제 비싸잖아요. 네? 비싸. 그러니까 술 빚어서 맛없으면 저렇게 증류해서 드시면 훨씬 더 낫다. 안동소주 명이 몇 주나 마시는 거예요? 물안이 하나, 물이 하나. 어떤 순수한 주질로만 보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수지가 있는데, 네. 주질로 보면 명인 안동소주가 훨씬 더 고급이다. 왜 그러냐면, 그냥 문화재 안동소주는 단양주를 증류한 것이에요. 한번 발효시킨 동동주를 증류한 것이고, 명인 안동소주는 삼양주를 증류한 것이에요. 훨씬 더 고급술인 거죠. 근데 이제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술을 빚는 방식에서는. 어떤 빚는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증류주는. 알코올만 취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 안동소주가 있고 문배주가 있어요. 삼해소주가 있고. 삼해소주나 문배주나 명인 안동소주는 다 삼양주를 증류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안동소주가 더 싸잖아요. 그런데 인지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사면 제대로 된 좋은 술을 오히려 못 사고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문배주가 참. 그러니까 그 문배주가 좁쌀, 수수쌀 갖고 빚진 술이에요. 그래서 증류를 하는데 문배가 우리 특정 똘배를 가리켜요. 돌배가 안 들어갔는데 그 술에서 돌배 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주의 술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쌀로 빚은 술에서 방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화실향이 문배주가 있다는 친구잖아요. 그럼 거기에 쌀도 들어가고 조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르만 하는 건 조하고 수수하고 두 가지. 두 가지만 문배주면요? 아, 조하고 수수하고. 소곡주도 맛있더라, 소곡주. 한산소곡주 쌀로 빚는 거. 맵쌀 백설기하고 소곡주도 맛있어. 근데 그거는 인터넷 문화하고 상관하는 거예요. 제법 큰 게. 그치, 큰 집벽이에요. 싼 거죠. 대벽으로 3만 원이면 싼 거예요. 네. 유리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유명해서 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 생각이 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1.8리터에 3만 원이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수는 500ml에 5만원이란 말이죠. 그 구수는 엄청나게 싼 거죠. 그렇죠? 네. 홍수도. 홍수도 싸잖아요. 네, 홍수도. 홍수 싸요.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량으로 다 해요. 소량으로 할 것인가 저렇게 하지. 우선 대량 준비가 있어요. 몇 시간 만에 뭐 몇백 리터를 몇 시간 만에 증류해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증류하면 아까 아쉬웠다니까.